둘, 셋! 붐붐! 크러쉬! 안녕하십니까, 지크러쉬입니다! 안녕! 네, 저희 팀 디크런치는요, 다이아몬드 크런치의 줄임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뭉치인 다이아몬드조차 부셔트릴 정도 강력한 퍼포먼스와 음악적 파급력을 가진 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크런치의 맞춤과 랩을 맡고 있는 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디크런치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현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크런치에서 댄스와 랩을 맡고 있는 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크런치에서 댄스와 보컬을 맡고 있는 현오입니다. 안녕하세요. 디크런치에서 랩과 막내를 맡고 있는 정승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크런치에서 메인 래퍼와 리더를 맡고 있는 오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크런치에서 랩과 막내를 맡고 있는 딜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크런치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현오입니다. 안녕하세요. 디크런치에서 랩을 맡고 있는 민혁입니다. 우하하! 네, 저희 첫 싱글 타이틀곡 팰리스는요, 저희 디크런치만의 딥하고 도프한 힙합적인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가장 많이 노력을 한 곡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딱딱 맞는 칼군무 퍼포먼스가 포인트인 그런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데뷔가 확정됐을 때의 기분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단 멤버들 모두 공통적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눈물이 핑 돌아서 울어버리기도 하고, 일단은 저희를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제 서로 각자 자신에게 이제 뿌듯함과 후련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정말 예명을 사용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사실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고 앞에 현이 들어오는 이렇게 네 명이 모이기 정말 쉽지 않은데 모두 다 본명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이렇게 네 명이 모인 것도 우연이고, 이렇게 우연히 다른 팀과는 뭔가 차별성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모두 다 본명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첫 싱글 타이틀 곡에서 보시다시피 힙합이라는 음악 장르를 추구하는 그룹 컨셉 자체가 확고한 점이 저희 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작곡, 작사, 안무 창작까지 한다는 점에서도 저희 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디크런치 멤버들 모두 맨 대 와일드, 인간 대 자연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즐겨보는데요. 거기서 쌓아온 지식으로 정글의 법칙에 나가서 족장님과 한번 지식 대결도 해보고 저희가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나가서? 아, 맞습니다. 생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글의 법칙에 한번 나가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에 말했듯이 롤모델을 방탄소년단 선배님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만나고 싶은 아이돌 선배님도 방탄소년단 선배님인 것 같습니다. 조언을 한번 만나서 받아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3년 뒤에는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이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보다도 열심히 하는, 성장하는 디크런지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제 힙합적이지만 나중에는 좀 섹시미를 표현할 수 있는 섹시한 디크런치가 한번 되고 싶습니다. 네, 저희 팀이 잡았던 방향성대로 차근차근 나아가는 그룹이 되고 싶고, 항상 노력해서 배우는 마음으로 전진하는 성장형 아티스트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꼭 세계 팬들에게 세계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 오! 좋아요. 말레이시아 꼭 갈게요. 말레이시아. 네, 우선 저희 디크런치 많은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팬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존재하는 거니까 저희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팬분들께 보답하는 그런 디크런치가 되도록 노력하고, 더 멋진 무대, 더 멋진 퍼포먼스로 이제 항상 성장하는 그런 디크런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i, okay, K-pop fans, we're DiCrunch.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our interview, and please continue to keep up with us through all K-pop.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